어서오세요. TV 동물농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얼마 전 영국의 한 농가에서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졌다고 네. 해요. 이 조랑말 한 마리가 늪에 빠져서 점점 땅속으로 발이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. 네. 여기 조랑말이 막 늪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점점 빠지고 있다. 구해달라고. 그래서 구조대원분들이 왔는데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. 네, 늪에 빠진 것 같다는 그 조랑말은요. 사실 늪에 빠진 게 아니라 다리가 워낙 짧아서 오해를 산 거예요. 슬퍼. 네, 이 다리가 너무너무 짧다 보니까 다리가 땅 속에 빨려 들어간 걸로 오해를 사고 만 거죠. 아, 그러고 보니까 김생민 씨도 약간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나오세요. 저 그렇게 나와. 저렇게 보지 마세요. 저의 앉은 키는요, 정말 강동원 씨, 조인성 씨하고 거의 같다고요. 앉은 키. 앉은 키 최고야. 그렇습니다. 어찌됐건 그래서 그 주인은 푯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. 우리 말은 늪에 빠진 게 아닙니다. 다리가 짧은 것 뿐입니다. 이렇게요.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 늪에 빠진 게 아닙니다. 네, 근데 오늘 동물농장에서도 다리가 조금 짧아서 슬픈 주인공이 나옵니다. 바로 숏다리 시베리안 허스키 쫑인데요. 원래 이 시베리안 허스키는 좀 크고 시원한데 다리가 짧은지를 모르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장가를 못 가서 아직까지 노총각이라고 합니다. 이 쫑이의 장가 가기 대프로젝트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. 네, 그 밖에도 집안 구석에 콕 틀어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소심한 라쿤 밥달래의 사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. 밥달래. 이제껏 소개된 말썽쟁이 라쿤들과는 달리 우리 밥달래 너무나도 소심하다고 하는데요.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? 잠시 후에 기대해주세요. 네, 또 하나의 천재견이 등장을 했습니다. 리트리버 하늘인데요. 이 하늘이는 자신의 새끼 세 마리까지 데리고 와서 사람을 보면은 인사를 한다고. 아~ 정말 믿어지지 않죠? 잠시 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잠시 후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채널 고정하시고요.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열려라! 동물농장!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시베리아 설원. 살아있는 야성. 거침없는 질주본능의 썰매견, 시베리안 허스키. 혹독한 추위에 맞서 하루 20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늑대의 후예. 그런데 해외에서 화제가 된 한 장의 사진이 있다? 시베리안 허스키 얼굴에 짧아도 너무 짧은 다리. 귀엽다, 새로운 견종이다, 합성 사진이다 라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 다리가 그렇게 짧을 수가 이런 게가 실제 국내에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. 주인공이 자주 출몰한다는 공원으로 서둘러 찾아가 봤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몰려있다? 저 숏다리네. 이상하네. 뒤에서 보니까. 덩치가 머리가 좀 큰 것 같네. 숏다리 호스키 같은데? 시선을 따라간 곳에서 발견한 개 한 마리. 혹시 이 녀석이 바로 그 주인공일까? 쩡긋한 귀와 강인한 눈빛. 멋있어요. 예. 거친 숨소리와 날카로운 이빨. 충직하고 용감무쌍하기로 소문난 시베리안 허스키 얼굴은 맞는데 짧은 다리. 정말 짧다. 마침내 찾았다. 어머, 사진 속 시베리안 허스키와 똑같은 화제의 주인공 발견. 근데 길고 짧은 건 재봐야 한다지만 짧아도 너무 짧은 거 아닌가? 허스키야. 애긴가 봐요. 6살이요? 네. 허그덕 6살? 사람으로 치자면 마흔이 넘은 나이. 아니 그렇다면 이게 클 만큼 다 큰 거란 얘긴데? 그때 사뿐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는 개 한 마리. 긴 다리에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. 진정한 시베리안 허스키다. 진짜 허스키죠. 순간 굳어진 표정이 쫑. 그냥 슬쩍 지나치려 하지만 이미 자존심은 구겨졌다. 세상에. 나란히 걸어가니 꼭 부모 자식 사이 같은데. 허스키예요? 네. 왜 이렇게 조그마지? 하나 친구네. 머리는 커요 그래도. 친구 사이 동년배 것만 엄청난 키 차이. 다리 길이는 언뜻 봐도 두